여러분, 오늘은 제가 이 한국에 막 북한 대한 영화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북한 오리지널? 이제 그 원어민이잖아요. 원어민 입장에서 어떻게 사투리를 하는지 정말 완벽하게 재현한 그런 배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. 그냥 원어민 입장에서 사투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하는 거예요. 재밌게 봐주시죠. 채널 고정! 처음으로 제가 할 그 영화는 공동경비구역 JSA 아시죠? 그거에 이제 신하균 배우님이랑 송강호 배우님. 네, 일단 두 분의 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연기가 아니라 사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그림자 넘어왔어. 그림자 너무 조심하라. 근데 이건 너무 좋다.